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법 강의는 김기범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동체반 설명회에서는 이제 판서를 해놨는데요,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부제를 많이 잡는 게 과연 동체반은 학원의 상술인가? 이런 식으로 부제를 많이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로지 이제 올해 시험에서 (1차만) 준비하시고 이제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전까지 어떻게 보내실지 실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세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년 연기 강의를 듣는 거죠 이제 올해 연기는 (9월에) 개강하니까 그걸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 연기 강의를 미리 들으면서 좀 기본기를 다지고 그러면서 좀 이제 (2차) 시험 때까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자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 동차방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일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올해 안될것 같고 내년에 잊차볼 거니까 내년 볼 때까지 그냥 쉬자. 뭐 지금 아니면 언제 쉬겠어? 이런 식의 선택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험카페 같은데 가보시면 가장 소위 다수설로 평가되는 견해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입니다. 연기 강의를 듣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하세요.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통설적 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동차방 강의를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연기 강의를 미리 듣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긴 있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전범위를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본다. 이런 의미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 작년 연기 강의를 듣게, 듣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올해 9월에 개강할 연기를 안 들어도 되는 거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내용들도 많이 바뀌고,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는 8 판례도 많이 추가되고 법도 개정된 게 있고 결국 연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교재가 바뀌어요 대부분 강사들이 매년 연기 개강쯤 해가지고 이제 심판 교재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들은 다새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작년 책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모로 이제 많이 불편들 하죠 그게 적절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연기 강의를 듣는다고 하여 이걸 가지고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왜냐 답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법학을 전공하셨거나 글쓰기에 워낙 감이 좋으신 분들은 연기강의 가지고서 내가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어찌어찌 답안을 완성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매우 이제 소수의 특수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연기강의 수강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차피 이거 해봐야, 시험장 못 갈, 못갈 텐데, 그러면서 계속 진도 밀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연기 강의를 이 시기에 수강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알차게 수강하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식은 어떠냐. 뭐, 좋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년도 잘 달리기 위해서, 한몇달 쉬겠다. 이것좀 나쁜 선택지는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나, 어, 지금은 좀 쉬나? 어차피 내년 초 되면 퍼져요. 어차피 힘들어. 그래서 지금 쉰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안 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발 전진을 위한 잠시 멈춤 이런 거 아니야. 어차피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도에 좀덜 힘들려면 지금 좀 달려놔야 조금 쉬더라도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동차반을 강력하게 추천하는가? 그래서 몇년 전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를 듣는 게 대세고 동차반은 어차피 시험도 안될 건데 학원의 상술이고 이렇다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룰 때부터 저는 꿋꿋하게 매우 강력하게 동차반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실효성을 많이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전제를 깔면 이 동차반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매우 희박하지 왜냐면 이게 강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동차반 강의만 들으면 이거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 듣고 올해 합격합시다.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객관식 시험과 다르게 주관식 시험은 공부 초기에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습하는 방식이라든가 교재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팔레를 뭐 외우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식 정규 과정으로서 연기를 들어갔을 때 많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연기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연기 내내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1기 들어가서 비로소 심지어는 막 2기 들어가서 이럴 때좀 감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차반 과정을 통해서 미리 실전 대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후에 내년도에 제대로 이 차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뭐 쉽게 말하면 연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겪게 될 공부 방법이라든가 방향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말도 안 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을 비교했을 때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합격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죠 자두 번째. 어차피 동차반은 뭐이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강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초 A급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A급은 내년에도 어차피 A급이에요. 이제 올해 A급 중에서 내년에 A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올해 출제된 등점이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올해 A급은 어차피 내년에도 A급이에요. 그래서 동차반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외우는 것들은 어차피 이후에 2차를 준비하시면서 1년 내내 엄청 열심히 막 그냥 거의 복붙하듯이 그 정도로 외워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울 거 미리 한번 외워 놓으면 그 이후에 공부하실 때그 수월함에 있어서 매우 공부를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이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끌고 가다 보니까 이후에 연기를 들어가면서도 스스로 강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들.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빼고 좀 내가 이해 중심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동차반을 들으면 올해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도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줘요. 그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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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사 입장에서 올해 붙을 수 있으니까 들으세요. 라기보다는 내년도에 합격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니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으면 올해 합격 가능성은 뭐 제로인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실제 동차반을 수강하면서 합격하는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과목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원에, 이후에 이제 그 2차 강의 진행하면서 1년 내내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시험이라는 건 특정 과목을 대박 쳐가지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평타 이상 하고, 한 과목을 조금 더 잘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시험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차반을 수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구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내가 먹을 평타를 치기가 어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차반 클래스 중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65점 이상자가 제가 확인한 것만 4명이 나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0점 이상자도 제가 확인한 게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두어 달 공부해가지고 노동법을 60을 넘고 심지어 65를 넘는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왜안 되는 거냐? 다른 과목들이 문제예요. 특정 과목이 그게 노동법일 수도 있고 뭐 인사 관리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정 과목이 터져가지고 막60 넘게 막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 때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동차반을 가지고 시험 붙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또 가끔씩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한1 년에 한명 정도는 그 희한하게 붙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분들이 또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걸 들으면 내년도에. 이제 2차 대비를 위한 1년을 공부함에 있어서의 시행착오 문제라든가 중요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줌으로써 내년도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 준다. 그게 이제 메인이고요. 이 수강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대박이 터진 경우들이 있더라. 그럼 좋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을 보더라도 이 중에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동체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압축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이 있고 핵심 지만 찍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제가 동체반을 진행하면서 이 전자의 방식을 취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냐면 저만 좋아 뭐가 좋으시냐면 저 스스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나는 다 알려줬음. 너네가 이제 알아서 써라. 뭐 이런 거지? 난다 해줬으니까. 나는 되게 아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을 막 짧은 시간 동안 집어넣으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을 제대로 쓰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바꾼 게 핵심주지만 찍어서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A급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분량이 전체 분량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줄어들다 보니까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커버하는 이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어차피 A급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찍어서 본다고 해가지고 진짜 밑도 것도 없이 이것만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흐름들을 쭉 잡죠. 가고 전체 흐름들을 쭉 잡으면서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동체반에선 이러이런 이유로 안 합니다. 짝짝짝짝 잡아드리고, 그래서 핵심 주제들은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기 내용들 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체반의 진행이라는 게 이론적인 부분 조심을할 것이냐, 아니면 실전 조심을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조화를 시킬 것이냐. 당연히 조화를 시켜야죠. 가지고 이론만 강의에서는 강사의 만족도 높을지 몰라도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모의시험 중심으로만 진행해도 이거. 뭐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이제 쓸수 있겠지만 그럴 리가 있나 주제를 바꾸 아, 그 내용을 좀 바꾸겠죠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히 조화가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중심으로 스를 강의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 풀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실제 시험을 봐보고 채점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 A급에 대한 이제 실력을 이제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수강간이 어떻게 할 것이냐? 동차반을 들었으니까 연기는 필요 없냐? 그런게 어어 연기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져야죠. 그래서 동차반을 통해서 한번 감을 제대로 실전적인 감을 잡아봤으니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연기에서 전범위를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1차 합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0, 1, 2, 3 풀컬리를 타시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려요. 제일 좋아. 이게 학원에서 1년에 4번을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강의가 돌아가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가지고 잘안 되니까 4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딱 해도 막다쓸수 있고 바로 시험장 갈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4번 돌리는 건 학원을 사기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4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년 내내 풀컬을 타시는 거를 이제 강사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학교가 선배 입장에서 강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학업 내지 직장을 병행하느라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풀코트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기를 스킵하시고 0, 2, 3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스럽다. 그러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 그게 0입니다. 이게 이제 강사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제 강의, 1년 강의 중에, 물론 저는 1년 각 수단의 특징들이 있고,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굳이 두 개를 꼽아봐라. 제일 중요한 건 0기, 2기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이게 정말 마지노선이니까, 가능하면은, 이 정도 가시고 이걸 이걸 하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동자만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2차) 준비가 전혀 안돼 있고 이제 (1차만) 준비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 외에도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면서 영일 리커를 탔는데 아예 감을 못 잡는 분들, 뭐 중간에 1차 공부하느라 막 정신 없고, 그 다음에 진입도 예를 들어 작년 8월에 들어오신 분하고 막 작년 11월에 들어오신 분하고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로 정규 강의를 따라왔는데 이게 중간에 허덕거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지금 시기에 동차반으로 넘어가 가지고 동차반으로 스만 정리하면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형식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좀 마음은 아픕니다만은 올해 이제 1차 준비 하시다가 1차가 안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되신 분들 중에서 내년 동차를 준비하면서 올해 가장 효율적인 코스가 무엇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동차반 코스를 통해서 2차감을 잡고 연기를 들어간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동차반 강의를 이제 활용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제 후회 선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덕법을 긴기범이라고 하는지 짬에 바, 짬에서 오는 바이브를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